정말. 아줌마! 아줌마! 그 장만 가고 빨리 좀 와요. 네, 사모님. 내가 이 묵은 반찬들 다 갖다 버리라고 몇 번을 말해. 응? 우리 식구들은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건 절대 안 먹는다니까. 국은 새로 끓였는데요. 그래도 아침엔 반찬인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머? 아, 그렇게 아까우면 아줌마가 다 먹든가. 나온, 어? 이것도, 이것도, 어? 저거, 저거 다. 일일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일 좀 똑바로 해요. 아이, 그 밥상 앞에서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사모님. 주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요. 네. 왜? 자네는 묵은 반찬이 입에 맞나? 아, 네, 전 먹을만합니다, 장모님. 뭐 하긴, 자네야 뭐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다 먹었을 테니까. 오빠도 강희 언니 순두부집 가봤어? 어, 딴기약 문제로 몇 번 다녀왔어. 아니, 순두부집이라니. 아... 강요한의 시어머님이 순두부집 사장이거든요. 엄마, 짱이 일하는 그 순두부집이 글쎄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는 탄산수 부지 땅주인이래. 어머머머, 뭐야? 그 이상한 아들놈이 있는 그 집? 거기 사장님 한글도 몰라서 봉팀장이 한글까지 가르쳐줬는데. 뭐 강요한 씨 시어머니가 천동이한테 한글을 배우셨다는 거야? 어. 어머. 요새도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니? 이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봉팀장하고 그 집 사장님이 친분이 두텁다 이 말이지? 응. 까먹는 면하게 줬다고 뭐 거의 은인처럼 대하던데? 됐다 됐어 됐어. 됐다고. 나 이거 안 놔? 영호 씨. 저요. 회사에서 먼저 복직 제안 받았고 적합한 절차 거쳐서 재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상 저 황수지 씨 무례한 태도 앞으로 마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빠. 어? 왜? 아니, 밥 먹다 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씻겠다, 얼른 먹어. 어. 오빠, 여원 언니 생각했지? 아, 그게 오늘 회사에서 여원 씨를 봤는데. 여원 언니 회사 관뒀다고 하지 않았어? 복직했어. 아, 그래? 헤어진 사이에 같이 근무하는 거 괜찮아? 불편할 것 같은데. 같이 일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야. 먹자. 어. 팀장님, 사장님 호출이에요.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사장님께서요? 형, 사장님께서 부르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인 줄 알아? 들어가 봐. 기다리고 계셔. 홍 부장님,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미안합니다, 강영호 씨. 지금 이번 건은 사장님 명령이라. 토지메이 업무만 마무리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부서를 합쳐버리시면. 영씨! 우리 왔어요, 영씨!